예수님, 빛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내용을 묵상하고 해설을 곁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가 피로연 도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 장면에서 성모님의 친절하고 자애로운 마음씨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불행처럼 여기는 것은 자애, 자비 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자애롭다는 것은 타인이 아파할 때 동시에 내 마음도 따라서 아픈 것입니다. 카나의 신랑과 신부를 공경해서 구해주려고 개입했던 것처럼 성모님은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문제들을 당신 아들 앞에 가지고 갑니다. 즉 이 장면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마리아의 연대성, 인간들의 다양한 원의와 필요에 도움을 주시는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것은 동시에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과 구원 능력의 영역 안에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성모님의 본능은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향합니다. 성자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성모님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따라서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눈에 거슬리지만 무엇보다도 자식이 어머니를 감히 여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성모님을 나무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모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라는 말에서 창조설화 속이 여인인 하와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새 하와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새 하와로 보는 관점은 이미 기원 후 2세기경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교에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견해입니다. 첫 번째 하와가 인간의 타락에 협력했다면 두 번째 하와인 성모님은 인간의 회복과 구원에 협력합니다. 성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은 성모 마리아의 순종으로 풀리게 되었다. 동정녀인 하와가 불신앙으로 묶은 것은 신앙을 가진 동정녀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곧대로 따르는 것은 일꾼들 입장에서 볼 때도 분명 적자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정결례에 쓰는 물독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기이한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독들은 축제 때에 손을 씻거나 여러 기물들을 세척하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그 물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을 들은 일꾼들 가운데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들이 갖다 준 물을 과방장에게 떠서 맛볼 때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방장의 얼굴에 인해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일꾼들이 느낀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도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던 가방장은 즉시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는 성모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믿으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나 그분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없을 때 더더욱 주저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저 일꾼들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실 그리스도의 뜻을 굳게 믿으며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좋은 포도주로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 좋은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옛 계약이 새 계약으로 이행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해 쓰는 물을 넘치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기적은 새 계약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례에 쓰는 물독에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